팬덤 정치. 정확하게 만약에 영어로 옮긴다 그러면은 아마 팬덤 포퓰리즘이라고 옮겨야 아마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는 하기가 용이할 텐데, 포퓰리즘의 문제는 현대민주주의의 지금 가장 강력한 도전이고, 과거의 한국 정치는 이 지리적 분절화가 갖는 특징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덜 나타나거나 못 나타나게 하는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기 어렵습니다. 팬덤 포퓰리즘은 무슨 한국에만 있는 이렇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현상을 한국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치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팬덤 정치를 말하면서 대개는 다 극렬 지지자들 또는 열혈 지지자들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팬덤 정치의 첫 번째 문제는 열혈 지지나 열혈 선호나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문제랑 관련된 게 아니라 누구를 혐오하고 싫어하면서 만들어지는 문제다. 누군가를 없애고 배제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 협상, 조정, 타협의 테이블에서 공존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만큼 남들도 싫어하지 않게 되면 견딜 수 없는 어떤 문제랑 관련되는 게 팬덤 정치고, 그렇기 때문에 팬덤 정치는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으로 환원해서 이야기될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민주 정치가 어떤 특정한 집단적 흐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좋은 분석이 가능하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서만 발생한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군사정권에서는 포퓰리즘이 잘안 나타납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용기를 내서 싸워야 되는 문제로 이 사람들의 행동이 집약되는데, 포퓰리즘은 우리가 자유롭고 평등한데 다른 사람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싶고,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이 집단적으로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그 열정을 억제할 수 없는 어떤 체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팬덤 정치는 진영 대립 때문에 문제다, 정당 간의 양극화 정치 때문에 문제다. 다 맞지 않습니다. 팬덤 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진영 간 대립, 정당 간 대립이 아니라 같은 진영 내 적대와 증오라는 것을 놓치면 팬덤 정치의 특징을 잘볼수 없습니다. 현대민주주의는 정당 간 권력 교체를 통해서 평화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체제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당 간 싸움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정당 간 적대가 약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에 사회주의 정당도 있고, 공산주의 정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좌파당도 있고, 이들 나라들의 소위 말해서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차이가 큰게 평화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당 간 차이가 오히려 저는 우리 사회에서는 적어서, 심심하면 상대에 대해서 종북이니 빨갱이니 뭐 친일파니 이렇게 억지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차이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일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어디냐? 같은 정당 안에서, 같은 목표를 갖는다고 하는 당원들 사이에서,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윤핵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재명보다 윤석열을 더 싫어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같은 부류, 같은 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최고 권력에 다가가는 기회를 나눠 갖기 싫다라는 것. 팬덤 정치의 핵심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팬덤 정치는 반민주적이거나 비민주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팬덤 정치는 민주적 현상입니다. 당원이 직접 하는 거, 그것도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직접 하는 거, 그것도 민주주의입니다. 비민주적이거나 반민주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팬덤 정치도 잘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 팬덤 민주주의의 핵심은 반다원주의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적절한 토론에는 이견을 존중해야 되고 반대 토론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들이 검토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최종 결정은 책임 있게 내리는 민주주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수가 원하면 그것이 곧 민중의 뜻이고 시민의 뜻이라고 할 것인지는 종류가 다른 민주주의입니다. 87년 민주화나 이럴 때는 다수가 원하는 걸 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민주주의를 심화 발전시켜야 될 때는 여러 소수 의견들도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당 안에 하나의 지배적인 의견이 늘 결정을 지배하고 나면 그 정당은 조금 위험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때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정당은 수많은 차원의 의사결정의 단계들이 있어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 단계가 중간에 있는 것, 단계들이 다 짜부러들고 당 지도부와 당 대중이 직접 만나게 되면 신기하게도 개인 중심의 이 민주주의가 더 심화되는 측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팬덤 정치의 중요한 특징은 너무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친명 팬덤의 상당수는 과거 친문 팬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뭐 이들과 연관이 훨씬 더 깊다라고 생각하면 팬덤 정치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특정 지도자에 대한 충성보다는 기회주의적인 요소가 더 강하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팬덤 리더의 초점을 맞춘 분석도 중요하지만 팬덤 시민들의 초점을 맞춘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팬덤 리더도 돌아보면 팬덤 지지자들의 요구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팬덤 리더가 팬덤 지지자를 자유롭게 부리는 추종자를 거느린 어떤 사람이 아니라 팬덤 지지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 사람이 팬덤의 포로인 측면도 없지 않다라는 걸 주목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분석을 해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외국의 정치학자가 당신은 한국 정치를 잘 아는 전문가이시니 팬덤 정치라는 말이 한국에서 최근에 많은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 가지만 얘기해 달라 그러면 저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출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집단행동의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으로 특정한 정치가들이나 또는 그런 팬덤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에게 공동행동을 통해서 지지와 열의와 돈과 표와 이런 것들을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사회운동이 우리 앞에 지금 이 떡하니 지금 등장한 겁니다. 여기에 언어들은 정말 재밌습니다. 재미가 되게 중요하고 조롱조 언어를 잘 쓰는 사람이 인기를 얻고 욕설을 적당하게 섞어야 사이다 소리를 듣고 이게 너무 흥미로운 일입니다. 사회운동의 언어가 대부분 다 엄숙한 어떤 그뭐뭐 목적과 이걸 하기 위해서 실제 인간보다는 더 착한 인간처럼 말되어지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대중들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은 것도 분석해야 될 일입니다. 아홉 번째 특징은 자신감입니다. 팬덤 지지자들이나 팬덤 대중들이 갖고 있는 효능감은 굉장합니다. 과도한 자신감, 과도한 효능감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여도, 요구도 책임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민주주의가 됐고 시민이고 주권자라고 해서 함부로 하기 시작하면 군주정에서 왕이, 귀족정에서의 양반들이 함부로 하는 것과 못지않게 우리도 체제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열 번째는 대통령제가 너무 나빠졌습니다. 37년 전에 민주화한 이유는 대통령제의 오만을 제어하기 위해서 민주화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5년 단임제도 하게 됐고, 비선 조직, 뭐 가족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기자들을 포함해서 학자들도 열심히 감시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 처벌하고 감옥도 보내고 할 만큼 대통령의 자의성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동시에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국정감사도 부활하고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도 강화하는 노력들을 꾸준히 해왔는데 그 속도보다 대통령 권한의 강화가 너무 빠릅니다. 국회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정협의회 때 집권당이 뭐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근거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이견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 또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의 주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이건 VIP 뜻입니다. 그 한마디면 끝납니다. 공천을 포함해서 이 당의 일상적인 운영에도 대통령들이 개입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많아서
지난 한 20년 동안 한국 민주주의가 그 문제를 두고 씨름을 오래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 권한이 너무 세니까 한국 정치가 전임 대통령과 현임 대통령,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들 사이에 전쟁과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누구나 다 대통령을 향해서 화를 내고 대통령을 향해서 적의를 드러내는 게 정당 정치가 되고 의회 정치가 됐다라는 것,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 한 사람만의 을 향해서 열정이 조직되면 어떤 사회도 견뎌낼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 본격적으로 한국형 대통령제 민주주의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좀 따져줘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팬덤 민주주의를 양산하게 만든 데는 조급한 민주주의가 문화적으로 전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사를 쓸때 우리나라 정치인들 일안 한다고 쓰시면 사실하고 너무 다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입법을 그래서 제가 비교한 걸 조금만 말씀드리면 한국의 입법 양은 의회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라고 하는 영국보다 172배나 더 합니다. 우리 법이 너무 많이 만들어집니다. 법이 많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다룰 관료가 늘어나야 되고 그 법을 집행할 예산이 배정돼야 됩니다. 법이 늘면 사회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법이 늘면 소송이 많아지고 고소고발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보다 1인당 고소고발의 이 수가 60배 된다는 것. 우리가 지금 뭐 로스쿨을 하고 저기 법률가를 아무리 늘려도 소송 사건이 수백만 건이 지금 밀려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리고 주변에서도 보면 다 법으로 달려갑니다. 법 줄여야 됩니다. 현재 우리 법률 개수는 1600개 정도 되는데, 1600개 법률을 안고 사는 사회가 정상일까요? 1600개 법, 그 가운데도 특별법을 매번 남용하는 이 구조에서는 법이 사회에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법을 내놓고 가결률이 뭐 20%밖에 안 된다고 화를 냅니다. 가결률은 1%면 됩니다. 어떻게 가결률이 저기 낸 대로 다 되면 그 정말 미친 사회입니다. 우리 뭐가 잘못된 지표를 가지고 일안 한다고 야단치는 거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속도 줄여야 됩니다. 제대로 일하게 해야 되고 느리게 하는 것이 욕먹을 일이 아니라 닥달받지 않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지금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오래가는 변화가 필요하고 다르더라도 안전한 사회가 필요하고 느리더라도 뒤처지는 느낌을 갖지 않게 하는 느린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켜 놓고 인간관계를 증오나 혐오로 갈라놓은 다음에 자기들끼리 낄낄대는 정치는 이건 어두운 정치이고 사회를 밝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서로 다르게 옳기 위한 정치를 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것. 자신만 옳기 위한 정치는 그거는 독단이라고 볼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될 팬덤 정치는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가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좋은 창고 같은 소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팬덤 정치 같은 정치는 좀 줄어야 된다. 개선돼야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변화의 방향을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를 소재로 엉뚱한 방향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그 핵심을 중심으로 잘 문제를 제기해서 부디 좋은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의 전체 내용입니다.